그럼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렇다. 경제적 자유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 나는 유튜버를 은퇴했다. 그 당시에 잘나가던 유튜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조회수,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이 권력을 차지했다. 유튜버들은 완전히 이 세계관에 매몰되어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는 것에 모든 신경이 매몰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유튜버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세계관이 망하는 기분을 느꼈다. 나 또한 그랬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공격을 당하게 되면 전 국민이 그 유튜버를 싫어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었다. 실제로 공격당한 유튜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아예 밖을 못 나가기도 했다. 그러다 종종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즉 유튜브를 보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면 충격을 받았다. 그 유튜버 논란이 얼마나 이슈화됐는지 왜 모르지? 구독자가 100만이라는 것에 왜 놀라지 않지? 100만 유튜버를 천박한 직업이라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유튜브 세계관에 몰입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이 떠받드는 것을 같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재수학원에 가면 대입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면서 모든 두뇌 활동이 대입에 집중된다.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다. 피험자 앞에 5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짧은 막대를 보여주며 길다고 말하게 한다. 그 후 피험자 차례가 되면 그 역시 긴 막대를 보며 반대로 짧다고 대답하게 된다.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인 동물인지 말해주는 심리학 실험이다. 최근 내가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다는 건 이미 말했다. 나는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저절로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공부하게 됐다. 왜 그럴까? 테니스 동호회에선 테니스 잘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테니스 얘기만 하고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신급으로 추앙받는다. 그 세계에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 나오고 테니스 못 치면 루저 취급을 받는다. 본업을 희생하면서까지 취미 활동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만약 테니스 배우는 것이 행복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경우라면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는 게 단시간에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된다. 직장인 남편이 아이의 교육이나 부동산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아내에게 물정 모른다며 구박받는 이유도 그것이다. 전업주부 아내는 매일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수다를 떨고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다. 남편의 알량한 경제 상식, 교육 지식은 아내의 최첨단 정보 앞에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렇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들어가면 된다. 단톡방도 좋고 소모임도 좋다. 처음 나가보면 뭐 이렇게들 돈에 집착하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저절로 물들게 된다. 점차 그곳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책을 읽고 임장을 나가고 차트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챙겨보게 된다. 물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고민하면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쩌지? 등의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또한 본능적인 두려움일 뿐이다. 본능을 역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혼자라면 데일리 플랜만 썼다 지웠다 했을지도 모를 그 시간에 서서히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이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자청 저자의 역행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